아, 먹이는 좋겠다. 피를 조금만 마셔도 배가 부르잖아. 동생 민세가 물병의 입구를 할짝거리며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핥았는지 벌써 입술과 그 주변이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새빨개졌다. 뭐야? 벌써 다 마셨어? 아껴 먹으라고 했잖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붉은 피로 가득 차 있던 물통이 텅 비어버렸다. 아껴 마시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건만. 원망스런 마음에 날카로운 눈초리로 민세를 노려봤지만 철없는 동생은 붉게 물든 치아를 드러내며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다. 형, 나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어제 준걸 벌써 다 먹은 거야? 그런 내 물음에 민세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맙소사. 성장기가 지난 흡혈 인간이라면 3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양을 녀석은 하루 만에 몽땅 다 마셔버렸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흡혈 인간에게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확실히 이상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세는 이상해졌다. 내 생각이 맞다면 동생은 부모님이 사라진 이후부터 갈증이 더욱더 심해졌다. 설마 애정결핍?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녀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형아, 미안해. 하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 이상해질 것 같아. 그 말에 내가 머리를 극적이자 민세는 날 가만히 보더니 이내 책상에 놓여있던 내 물통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내가 물통을 들어 올렸다 내려놓자 민세의 시선도 내 물통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라도 마실래? 응. 내가 물통을 건네자 민세는 마치 사막을 헤매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허겁지겁 들이켰다. 체하겠다. 좀 천천히 마셔. 하지만 민세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한 잠을 들이켰는데 한눈에 봐도 녀석은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해 보였다. 민세는 물병에서 입을 떼고 빨개진 윗입술을 소매로 훔치더니 만족스럽단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게 물었다. 근데 형건 맛이 좀 이상해. 나는 피를 다른 거랑 섞어서 마시거든. 사실 나는 몇달 전부터 피를 물이나 다른 음료와 섞어서 마시고 있었는데 민세가 피를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절약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처음에는 맛이 별로였지만 지금은 적응이 돼서 괜찮아졌다. 나는 그냥 피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형은 좀 특이하네. 그래. 어린 동생이 그런 내 속을 알 리가 없다. 앞으로 더 많이 먹을 텐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부모님과는 연락이 닿기는커녕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헌혈차라도 털어버릴까? 뭐? 그 정도로 피가 부족해? 무심코 내뱉은 내 말에 종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종소는 나와 내 동생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런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녀석과 나는 편하고 친한 사이였다.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전에 아버지가 구해놓은 피도 거의 다 마셨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야. 나는 어디서 피를 구해야 하는지도 몰라. 부모님만 있었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그것도 걱정이고,
동생도 걱정이고. 아, 머리 아파 죽겠다. 민준이 넌 괜찮아? 피 마시는 양도 줄였다며. 먹고 싶지 않아? 글쎄. 요즘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몸 상태도 괜찮고. 말 그대로였다. 피를 섭취하는 양을 줄여도 몸에는 별로 이상이 없었던 것이다. 양을 줄이고 처음엔 갈증을 조금 느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 인간이 금연을 하는 것보다 흡혈 인간이 금혈을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다. 근데 네 동생은 왜 그러지? 이러다가 민세 그 녀석 다른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니야? 막 괴물처럼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영화 좀 그만 찍지. 종수의 말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 흡혈 인간은 동물의 피를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 굳이 인간의 피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변신 같은 것을 할 줄 모르며 인간을 압도하는 무지막지한 괴력이나 신비한 마력도 없다.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종수를 물어도 종수는 흡혈 인간이 되지 않는다. 종수의 목에 이빨 자국이 생기고 나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지. 하지만 종수가 말한 내용은 모두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허구이다. 우리는 매일 일정량의 피를 섭취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그들은 우리에게 짐승의 그것과 같이 날카로운 송곳니와 박쥐의 날개를 달았으며 몸에 좋은 마늘도 먹지 못하게 했고 십자가를 이용해 종교의 자유도 빼앗아갔다. 참고로 나는 밥을 먹을 때 은수저를 쓴다. 공포심을 자극하는 인간의 그런 상상력 때문에 흡혈 인간들만 괜히 오해를 받고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나저나 진짜로 피가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 산에 가서 사냥이라도 해야 하나? 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 그건 나도 몰라. 우리 흡혈 인간에게 있어서 피를 먹지 않는 건 금기사항이야. 피에 대한 갈증은 꼭 해소해줘야 한다고 들었어.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럼 너는? 조금 먹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차가 있겠지 뭐. 약만 줄었지 어쨌든 나도 피는 먹고 있으니까. 아휴, 자식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그럼 나중에 사냥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꼭 도와줘. 그래, 알았어. 내가 꼭 도와줄게.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종수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지하실 창고에 있던 드럼통이 전부 싹 비워져 있는 것이다. 그나마 남겨두었던 피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는 무리 없이 버틸 수 있는 양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런 젠장! 나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며 소리를 질렀다. 야, 김민세! 너 이리 와봐! 그러자 방 안에서 당황한 듯한 민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 어? 왜? 뭐 왜? 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빨리 나와봐. 아, 빨리 나오라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세는 조심스레 내 앞에 섰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며 쭈뼛대는 것이 영락없는 범인의 그 모습이다. 너 내가 지하실에 있는 드럼통을 손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거기 있던 피 네가 전부 다 마셨지? 어? 대답 안 해? 미안해 형아. 내가 잘못했어. 어린 민세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눈물이 가득 고였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지? 어.
하지만 막상 동생을 혼내려니 무슨 벌을 줘야 할지 몰랐다. 동생을 혼내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잔소리를 했을까? 아니면 등짝이라도 때렸을까? 너 볼로, 앞으로 3일 동안 피는 못 먹을 줄 알아. 마시고 싶을 때는 꾹 참고 물 마셔. 네가 먹고 싶어도 이젠 없어서 못 먹으니까 참으라고. 형이 다시 구해올 때까지는 피 마시고 싶어도 투정 부리고 뗐으면 안 돼. 알겠어? 난 무심코 그렇게 내뱉어버렸다. 딱히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정도의 벌이 좋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젠 정말로 먹을 피가 없었다. 알았어. 얼른 눈물 닦고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러자 녀석은 풀이 죽은 채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로 갔다. 아. 역시 동생을 혼내는 건 힘든 일이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그런지 녀석을 다루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아, 진짜 사냥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진짜 헌혈자 테러라도 해? 아, 진짜 미치겠다. 답답한 상황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